야, 뭐야 이게? 그게... 저도 잘... 어떻게 된 거야 이게? 여기 오면 구조선 있을 거라며? 내가 지금 우리 구조하러 오는 걸로 보이냐? 분명 이쪽으로 오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... 아닌가? 내가 착각했나? 착각? 너 임마 지금 그걸 말이라고... 지금 그딴 거 따질 때요. 어이 아재, 말랑 차 빼! 저 새끼들 도시락 떼고 싶어? 그래야지! 에이씨, 이제 어디로 가야? 일단 근처에 마트 같은 데부터 찾아봐야죠. 여기서 더 헛걸음하면 진짜 굶어 죽을지도 모르니. 여기 근처에 마트라면 제가... 이번엔 진짜 믿으셔도 돼요. 진짜 확실한 거지? 당연하죠. 이 동네에 큰 마트가 하나밖에 없어서 저희 외출이나 외박 나갈 땐 거기만 가니까 확실히 알아요. 그런 조건의 마트면 어쩌면 다른 생존자들이 모여있을 수도 있겠어. 너무 그렇게 기대는 하지 마셔. 나와서 여태껏 점마 말고 살아있는 사람을 본 적이 없는데 설마 그리 쉽게 만나게 될까봐. 솔직히 사람이 있어도 불안한 게 거기서 저희한테 우호적으로 나올 거란 보장도 없잖아요. 아니, 오히려 적대적으로 나올 확률이 훨씬 클걸요? 뭔 소리야 임마! 여기 국회의원이 이렇게 떡하니 있는데 당연히 호의적으로 나와야지! 그건 상대방이 그런 걸 신경 쓰는 직위에 있을 때나 그렇겠죠. 평범한 일반인들이 국회의원이라고 뭐 대접해줄 것 같아요? 그냥 입 하나 더 늘어나는 것뿐인데. 아니다! 평소에 아저씨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 기회에 콱 조져버려야지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걸요? 그럼 역시 정부기관 쪽을... 쉿! 조용히 해봐. 뭐야! 갑자기 왜 또! 이거 자소리 아니에요? 시동 꺼. 뭐? 아니 왜? 방금 야 얘기 못 들었어? 갑자기 맞닥뜨렸는데 나쁜 놈들이면 어떡할 거요? 아니, 굳이 나쁜 놈을 따지자면... 일단 뭐 하는 사람들인지 확인한 뒤에 접근해도 늦진 않으니까 신중해서 나쁠 건 없잖아요. 군인이었나? 어디 소속인지 자세히 못 봤지만. 그럼 잘 된 거 아니야? 군인들이면 내가 잘 말해서 끌어들일 수 있을 거잖아. 뭐 그렇겠죠? 이럴 때가 아니지. 빨리 쫓아가야. 안 돼요! 지금 만나면! 와, 뭐야! 너 왜? 그게... 뭐? 아는 놈들이야? 네? 네! 맞아요! 아들, 진짜 위험한 새끼들이에요!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? 너 이렇게 된 후로 그 부대에 계속 갇혀있었다며? 그러니까... 그래! 전화! 군항에서 전화 왔었다고 했잖아요! 그때 그 사람들이 경고해줬었어요! 경고? 뭐냐... 군장비들을 훔쳐서 민간인들 약탈하고 막 쏴죽이 된 탈영병 집단이 있으니까 조심하라고. 뭐? 탈영병? 맞아! 거기 군항도 저놈들이 그렇게 만든 거라니까요.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를. 아무리 장비를 훔쳤다고 해도 탈영병들이 어떻게 군항 하나를 그 지경으로 만들어? 뭐가 어찌됐든 일단 저것들이 진짜 그 탈영병들이면 위험한 거 아니야? 집단이라면 저게 다가 아니라 더 있을 수도 있다는 소리잖아. 그건 그렇겠죠. 게다가 전부 총으로 무장한 상태에 마음에 안 들면 쏴버린다 하니. 잠깐! 그래서 그냥 보내버리자고? 얼마 만에 만나는 생존자들인데 일단 얘기라도 좀 해봐야 하는 거 아니야? 그렇지만 조심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? 탈영병들이면 계급제도 이런 거에 엄청 불만인 사람들일 건데 만약 국회의원인 아저씨를 본다면 바로 잡아 죽여버릴지도 모르지. 그래 뭐 조심해선 나쁠 건 없으니.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한다? 좋아, 그럼 오늘은 이쪽 주거지역을 근처로 수색한다. 무슨 문제 있으면 바로 연락하고. 예예, 여부가 있겠습니까? 거기 부소장님이셨나? 자발적으로 도와주신다고 한 건 좋은데 너무 무리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 못하면 팀원 한 명이랑 같이 둘이서 행동하는 편이. 아니, 나도 혼자서 수색하는 게 익숙해서 말이야. 늙은이라고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. 아니요, 그런 건 아니지만. 뭐 좋습니다. 그 수신기 사용법은 들으셨죠? 생존자 발견하거나 뭔가 위험한 일 생기시면 바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. 그래, 바로 연락하지. 그럼